오늘의 최종의 팀은 바로 테니스인데요. 저를 따라오세요. Let's go. 테니스에도 종류가 있다는 건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.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쳐보겠습니다. 공이 떨어지지 않도록 가만히 서서 이걸 살살 쳐보셔서 공이 위로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고 몸이 경직되지 않게 무릎을 살짝 굽혀주면 공을 다루기가 쉽다고요. 테니스 파이팅! 네, 겨울에는 날씨가 춥다 보니까 신체 활동이 뜸해서 몸이 굳어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런데 이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전신을 사용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운동 전에 스트레칭은 필수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. 네.